자, 이번 시간에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죠. 이걸 왜 지금 하느냐? 그거는 그 전에 배웠던,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죠? 그걸 활용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제 들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J라는 심볼을 우리가 써왔죠.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로서 이게 어떤 알제브라를 만족하는가 그걸 봤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우리가 보던 그 컨티뉴어스 시메트리하고 코레스폰던스가 있죠. 그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빌려와서 그대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J는 일반적으로 스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용어예요. 만약에 뭐 스핀은 나중에 이제 더하고 스핀 오빗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고 그럴 때도 이제 제너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심볼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S라는 심볼을 이제 앞으로도 이전에도 써왔고 계속 써올 텐데, 이거는 나중에 나올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구분을 하자면 얘는 intrinsic property of particle예요. 스핀. 그래서 파티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상태, 내부 양자 상태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얘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익스트린직해요.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클래시컬 앵귤러 모멘텀하고 조금 더 직접적인 어널로지가 있죠. 이거는 이를테면 원자 핵 주변을 뭐 파티클이 돌고 있다는 이런 어널로지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오비팅 하는 그런 뭐 파티클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고, 그거는 익스트린직한 거죠. 왜냐하면 뭔가 다른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그 자체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심볼로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 볼 어플리케이션은 Magnetic Resonance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지금까지도 Magnetic Field 안에서 스핀 1해프 파티클이 뭐 어떤 다이나믹스를 보이는지는 여러 번 봤었죠. 이렇게 유니폼 매그네틱 필드를 Z방향으로 이렇게 걸고 있으면 스핀 1F 파티클을 던져놨을 때 이게 프리세션을 하죠. 그 방향에 대해서. 그건 그 파티클, 이를테면 일렉트론이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자기장과 커플링을 해서 해밀토니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그네틱 모멘트 자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히스토리컬 오리진부터 출발을 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스핀이란 단어 자체는 예전에 굿슈미트하고 그리고 울렌벡
Work chronic. 이분들이 생각을 했던 굉장히 클래식한 모형에서 유래됐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925년이에요.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 어떤 뭐, 그, 아마도, 그, fine structure를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그때 magnetic moment가 도대체 왜 생기는가? 그걸 클래식하게 굉장히 접근을 한 거죠. 차지가 어떤 방향으로 속도 어떤 각속도로 갖고 오비팅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돌고 있다고. 차지가 라지 Q고 그 다음에 뭐 속도가 V고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축 주변을 차지가 돌고 있으면 커런트가 생기죠. 그 커런트 곱하기 면적이 바로 매그네틱 모멘트를 주게 됨을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로부터 알고 있죠. 그렇죠? 클래식한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해서 이걸 보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요. 이런 오비팅 차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방향은 저쪽이고 CGS 유닛으로 쓰면 C를 나눠줘야 되고요. 커런트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계속 쭉 써보면 그 커런트는 선 전하 밀도가 Q 나누기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벨로시티를 곱하면 커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아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Q 나누기 2C RV 이렇게 되는데 RV가 바로 앵귤러 모멘텀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으로 정리를 하면 2M 이 매스를 large M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C over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비팅 하는 차지를 보면은 앵귤러 모멘텀이랑 매그네틱 모멘트랑 관련이 분명히 있죠. 클래식컬리. 그죠? 그리고 매그네틱 모멘트하고 앵귤러 모멘텀 나눠 보면 2MC 놀랍게도 레디우스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모형을 확장해서 어떤 리지드 바디, 차지를 띈 리지드 바디가 셀프 로테이팅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똑같은 식이 적용이 될것 같단 말이죠. 어떤 리지드 바디가 있고 뭐 표면에 차지가 분포를 하든지 친구가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R이랑 벨로시티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모아서도 저런 표현이 작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대략 일렉트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 뭐 표현이 달라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구슈미트 울렌벡이 퍼블리시한 그런 아이디어예요. 뭐 일견 클래식컬리 말이 안 되진 않는데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죠. 첫째, 그럼 첫째, 여기서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기려면 매그네틱 모멘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반드시 에어리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가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렉트론이 마치 리디드 바디처럼 생각을 할수 있느냐? 퀀텀 메카니컬리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일렉트론의 사이즈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죠? 퀀텀 메카니컬리. 물론 클래시컬리 대략 클래시컬 레디우스를 설정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퀀텀 메카니컬리 이걸 뭐 리지드 바디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어떤 엘리멘터리 파티클 같은 엘리멘터리 파티클이니까 포인트 차지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게 로테이팅 한다. 그럼 면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생길 게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클래시컬 레디우스를 놓고 한다. 이를테면은 뭐 레디우스를 클래시컬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양을 가지고 주고 그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게 2분의 h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려면 과연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하는 그 성분이 벨로시티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여기에 2분의 h 바에 필적할 만큼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이 벨로시티가 놀랍게도 빛의 속도보다 매우 커야 돼요. 해서 이런 셀프 스피닝 볼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클래시컬리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실험에 맞춰보기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셀프 로테이팅 볼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미를 말하자면 굉장히 틀린 아이디어고요.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하려면 이 일렉트론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정확히 설명을 하려면 풀리 릴라티비스틱 디어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 학기는 전혀 다루지 않는 지금은 우리는 비상대론적인 그런 양자역학을 하고 있고요. 디락 이퀘이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실 앞에 코에피션트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코에피션트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가 필요해요. 이거 클래시컬리 어떤 파티클의 일렉트론의 스핀은 설명을 할수 없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스핀은 fully quantum mechanical concept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게 그런 의미였고 이런 self rotating ball 같은 거는 생각하기는 일단 클래시컬리 우리 뭐 가능하니까 생각하기는 쉬운데 그걸 너무 푸시를 해서 이게 뭐그 클래시컬 퀀텀 에널로지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분들도 틀린 걸 알았어요, 사실. 굴슈미트하고 울렌벡은 에렌페스트의 학생들이었는데 그 실험 결과 분석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그 울렌벡한테 에렌페스트한테 갖고 갔더니 로렌츠랑 상담을 해봐라 그랬는데 로렌츠가 딱 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벨로시티가 빛의 속도보다 많이 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지도교수한테 다시 갔더니 니네 페이퍼 벌써 보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퍼블리시가 되게 됐죠. 물론 그 에렌 페스트는 굉장히 인컬러지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기죽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젊으니까 좀 틀려도 뭐 상관없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아이디어를 좋아를 해서 유명해졌죠. 크로니그는 같은 해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파울리랑 얘기를 해본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점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퍼블리시를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렸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 픽처는 알아만 놓고 절대로 이걸 가지고 퀀텀 미케니컬 그 컨셉과 연결하려 들지 마세요. 결과만 보고
empirical 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유용한 표현으로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저게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가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여전히 편리하게 사용하기로 하죠. 그리고 여전히 이거를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고요. 그 스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뭔가 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 결과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붙은 G 팩터가 2로 드러났어요. 실험하고 맞춰보려면 이게 2를 넣어야 말이 된다. 근데 2를 사실 클래시컬하게는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톤 같은 경우는 2도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값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러한 표현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매그네틱 필드 안에 스핀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파티클이 스핀을 갖고 있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해밀토니안을 매그네틱 필드하고 자기장의 커플링을 생각을 해서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클래시컬한 해밀토니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런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제 퀀텀 메카니컬리 들어오는 거고 자기장과 커플링을 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을 갖고 와서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를 기술을 한다면 이제 스핀 곱하기 자기장의 형태에다가 앞에 코에피션트 감마를 붙인 꼴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감마는 당연히도 요 앞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이제 다시 써주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감마를 볼 차례인데 감마가 이 일렉트론이냐, 뉴트론이냐, 뭐 프로톤이냐 거기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핵자의 종류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일렉트론의 경우 감마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일렉트론 매스 곱하기 C 우리는 CDS니까 C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 G 팩터 얘를 이제 G 팩터라고 부르는데 G 팩터가 완전 2는 아니고 2.001인가 하여간 2랑 굉장히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핀 프레세션, 일렉트론의 스핀 프레세션이나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냥 2를 집어넣고 G를 쓰지 않고 바로 적었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2랑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이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로 열심히 계산을 해봐야 얻어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프로톤의 경우는 여기서는 charge가 positive하죠. 아까 적을 때 여기서 일렉트론은 사쿠라이 컨벤션을 따라서 일렉트론의 경우 E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적었고요. 이제 프로톤 같은 경우는 charge가 플러스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톤 매스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똑같은 어널로지로 똑같은 식으로 적는다면 그때 이 프로톤의 G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실험 결과 대략 5.6이에요. 2는 뭔가 이렇게 미싱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5.6은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값이죠. 해서 클래시컬 모형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뉴트론이 재밌는데 뉴트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차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지 뉴트럴한 파티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클래시컬 모형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예요. 차지가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야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뉴트론의 감마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GN이 대략 마이너스 3.8 정도 되는 값이에요. 뉴트론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김을 모델링을 모델을 하려면 이제 쿼크라는 개념이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뉴트론 매스 대신에 프로톤 매스를 썼는데 실은 뉴트론 매스는 거의 프로톤 매스랑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감마를 표현을 할 때 프로톤 매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내 G에다 다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원자 핵에 대해서 감마를 적는다면 G팩터 곱하기 프로톤 매스를 가지고 와서 적고요. 이 G값은 이제 물질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를테면은 뭐 하이드로젠 동위원소, 그 다음에 카본,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의 핵을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다 G팩터가 다릅니다. 해서 다 다른 매그네틱 모멘트를 갖게 되죠.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스핀 원해프 파티클이 매그네틱 필드에 들어가 있을 때 운동을 기술을 해보도록 합시다. 매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한 건 이미 해봤고요. 그때 파티클이 프리세션 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볼 거는 뭔가 오실레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는 회전하고 있는 자기장을 볼 겁니다. 자기장을 우리가 고려한 자기장을 쓰면 일단 G 방향으로는 위에 C 방향으로는 유니폼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오실레이팅하는 필드가 걸려 있는데 그게 세기가 B1이고 X방향으로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걸려있는 오실레이팅 그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다시 쓰면 이 표현을 갖고 와서 해밀토니안을 이제 다시 쓰면 매트릭스 표현으로 바로 써보도록 하죠. 일단 G 방향으로 걸려 있고 이게 스핀과 이너 프로덕트를 하니까
스핀 C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스핀 C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파울리 스핀에 틀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h바 곱하기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그걸 오메가 0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울리 스핀 3가 여기 적히겠죠. 이때 오메가 0는 b0 곱하기 감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회전하는 자기장, XY 평면에서 사실은 돌고 있는 자기장인데, 이것과 이제 스핀이랑 커플링을 하면 X방향 스핀 나올 거고 Y방향 스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1, 시그마 2가 될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얘도 2분의 H바 오메가 1이라고 적고, 이때 오메가 1은 감마 곱하기 B1이 되겠죠. 적으면 시그마 1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시그마 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W1을 로비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언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풀기만 하면 될 텐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해밀토니언은 다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언이에요. 그래서 뭐 스핀 오퍼레이터로 써져 있으면 바로 익스포네셜 위에 올려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타임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뭐 타임 오더링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 다음에야 바로 계산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게 지금 이 example를 왜 로테이션 할때 보여줬느냐? 바로 여기 답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스핀 벡터가 이 XY 평면에서 돌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보면. 그쵸? 이게 2분의 h바 들어가면 sx 코사인 오메가 t, 2분의 h바 들어가면 마이너스 sy 사인 오메가 t니까 이 스핀 x 오퍼레이터가 원래는 여기 타임일 때는, 타임 0일 때는 뭐 여기 있다고 치면은 오메가 t만큼 이렇게 xy 평면에서 돌아간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부분만 표현을 하면 아마도 어떤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이 시그마 1을 살짝 돌려주는 그런 표현일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타임 디펜던스를 없애려면 우리가 레프레임에서 보지 말고 이 자기장과 같이 돌아가면서 스핀 X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지겠죠. 그죠? 자기장이 돌고 있으니까 같이 돌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이 example를 갖고 온 거고요. 사쿠라의 책에는 없어요. 사쿠라의 책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라비 오실레이션인데, 그게 안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퍼터베이션 단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이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거를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지금 다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Yeah.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과 함께 돌아봅시다.
그러려면 우리의 스테이트를 회전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걸어줘야겠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파울리 투 컴포넌트 포멀리즘으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히겠죠? 이게 스핀 2분의 1 어떤 스테이트 벡터가 될 거고, 그죠? 이게 1, 0이면 업스핀, 0, 1이면 다운스핀, 어떤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어떤 값들을 갖겠죠. 그리고 이제 해밀토니아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로테이팅 프레임은 이 벡터를 이제 돌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 돌려준 벡터를 이렇게 써봅시다. CI라고 쓰고 이게 어떤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먹고 원래 스테이트를 돌려준다. 원래 스테이트 벡터를 돌려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원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 원래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건데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걸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다시 쓰면 원래 스테이트 벡터 대신에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스테이트 벡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 대신에 UR이 넘어가서 적혀 있는 걸로 쓰면 되겠죠. UR 대가 그다음에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스텝 벡터. 그게 이제 좌변의 표현일 테고 우변의 표현은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체인 룰을 사용해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R이 밖으로 나오고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new state vector, rotating frame에서 state vector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쓴다고 할 때, 좌변에 남겨야 되는 건 이거니까, 앞에다가 u를 곱해줘서 얘를 없애주고, 다시 쫙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지면, 얘를 저쪽으로 넘겨서, 이제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UR, H, UR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해서 얘를 뭐한 군데 모은다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해밀토니안을 다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들어가야 될건이 친구들이죠. 하자면 자, 얘를 1번 텀, 이거를 2번 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번 텀부터 따로 한번 좀더 간단한 표현을 찾아서 보기로 하죠. 앗 해밀토니언을 지워버렸는데 자, 해밀토니언 어차피 여기 다시 적을 거예요. 1번 텀을 다시 보면 아까 썼던 해밀토니언을 그대로 다시 쓰면
요걸 거라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시그마 1 오퍼레이터를 XY 평면에서 앵글 오메가 t로 돌리고 있는 그런 거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z축에 대해서 돌리니까 시그마 3가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앵글이 오메가 t니까 2분의 오메가 t가 적혀야 될 테고. 되죠. 그 다음에 e2d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타임 디펜던스를 없애 주려면 이 오퍼레이터하고 이 뒤에 오는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이 두 개를 없애 주면 되겠죠. 즉 ur 우리의 로테이팅 프레임에 해당을 만들어 주는 그 오퍼레이터를 얘랑 똑같이 놓으면 상쇄돼서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해서 타임 디펜던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설정을 하면 이게 바로 같이 오메가 t로 XY 평면을 돌고 있는 그 오퍼레이터죠. 그죠? 해서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피지컬리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언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것만 그냥 없애주면 되죠. 앞에 시그마 3 텀은 이거랑 커뮤트하니까,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랑 커뮤트하니까 넘어가서 없어질 거예요. 해서 다시 적으면 2분의 h가 앞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러면 남은 2번 텀에 대해서 보기로 하죠. 자, 2번 텀에 대해서 본다면 여기를 지우고 그죠? 2번 텀. 2번 텀은 결국 계산해야 될게이 친구죠. 마이너스 ih 바 ur partial t ur 그렇죠? ur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죠? ur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ur 대거면 이제 플러스일 테고, 앞으로 이제 미분을 해서 튀어나오면 i sigma 3 2 over 오메가 over 2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마이너스 ih 바랑 곱하면 2분의 h 바 오메가 sigma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다시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다시 적어주면 딱 지우고,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적어주면 제 타임 디펜던트 텀이 우변에 완전히 다 없어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적을 거예요. 2분의 h바 또 갖고 와서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되고, 시그마 3, 그 다음에 오메가 1, 시그마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때 이 오메가랑 오메가 1 얘를 디튜닝이라고 부르고요. 델타로 표시를 할 거예요. 오케이? 이 디튜닝이라는 의미는 레조넌스 포인트에서 얼마큼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랑 똑같을 때 레조넌스가 일어나거든요.
해서 이제 이 2x2 매트릭스로 써져 있는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2x2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 부분이 2x2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얘를 어떤 매트릭스 A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쓴다면 이 시그마 3가 1, 마이너스 1 다이고널이 이렇게 적혀 있고 옵다이고널 빵빵인 거고 시그마 1은 1, 1 옵다이고널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A를 다시 쓴다면 델타 다이고널에 델타가 다이고널에 올 테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1이 여기 오겠죠. 이렇게 오는 매트릭스가 되겠죠. 해서 이 매트릭스를 이제 넣고 풀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 1차 미분방정식의 포마 솔루션은 솔루션을 그냥 적기만 하면 매트릭스 그대로 놔둔다면 바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적힐 테니까요. 이 해밀토니안 파트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i over h바인데 h바는 약분되고 2분의 저 A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 상태의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스텝 벡터가 들어오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포마 솔루션인데 이게 2x2 매트릭스가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2x2 매트릭스를 다이고널라이즈만 해주게 되면 보기 쉬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이제 다이고널라이즈를 해주면 어떤 similarly transform 형태로 formation 형태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하면 오메가랑 마이너스 빅 오메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 오메가는 square root of 델타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제곱 이 됨을 직접 여러분이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가 아이겐밸류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로 이 유니처리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뮬러리티 트랜스폼 형태로 포메이션 형태로 적게 되는데 이때 유니처리 매트릭스를 이제 아이겐벡터로를 사용해서 적게 되면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오메가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아이겐밸류에 대응을 하는 매트릭스예요. 해서 이제 similarity transformation 형태로 다 썼으니까 앞에 unitary matrix고 exponential을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파워가 붙는 거는 바로 이 중간 부분이죠. 그래서 exponential이 그대로 오메가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exponential minus 2 over i over 2 오메가 t 그런 식으로 적힐 테고 밑에는 exponential plus i over 2 omega t 그런 식으로 적히겠죠. unitary matrix는 영향을 안 받을 테고요. 자, 해서 이제 초기 시간에서 state vector가 서 있다. upspin 상태다. 라고 두고 시간 t일 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스텝 벡터를 적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히게 돼요. 다음에 되면 자, 단박에 이 다운스핀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텀은 사인 2분의 오메가 t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컴포넌트별로 적는다면 이제 업스핀 컴포넌트는 익스포니셜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적게 되고 다운스핀 컴포넌트는 i 오메가 1 시그마 예상대로 이렇게 나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팅 로테이션 하는 매그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그 스핀의 다이나믹스를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다운스핀만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다운스핀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이 컴포넌트를 절대값을 취함으로써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네, 앰플리튜드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1 제곱이 될 테고 그게 사인 제곱 형태로 이제 오실레이티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양이 굉장히 작으면 다운스핀을 발견할 확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컴포넌트가 굉장히 크다면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파이에 해당하는 t가 오메가 t가 파이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뒤에 쪽이 1이 되고 해서 이 probability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mplitude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요. 이제 이 라지 오메가를 풀어서 쓰면 이 디튜닝에 해당하는 텀이 여기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해서 보니까 이 자기장을 돌릴 때 프리퀀시가 오메가 0하고 똑같으면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다 다운스핀으로 가버린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겠죠. 해서 이 프리퀀시가 오메가 0, 오메가 0가 감마 곱하기 b0죠. 즉 안에 파티클이 스핀 2분의 1 파티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감마가 결정이 될 텐데 그 프리퀀시랑 돌리는 프리퀀시가 같게 되면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어떤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스핀이 위에 있던 애들이 다 누워버리는 컬렉티블리 누워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0하고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오실레이션을 할 텐데 그 오실레이션을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스캔을 해보면 레조넌스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생길 테고 그게 이제 어떤 브로드닝을 가지고 적힐 텐데 그 브로드닝이 이 오메가 1 이 라비 프리퀀시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죠. 그렇죠? 이 라비 프리퀀시라는 거는 그 오실레이팅 필드의 B 필드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감마 곱하기 B1. 자,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병원 가면 보는 MRI.
그리고 NMR.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라비 오실레이션하고 매그네틱 레조넌스를 응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이 MRI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스핀이 다 서 있는데 이 레조넌스 컨디션이 딱 되면 이제 눕기 시작하겠죠. 그때 이 시간을 이 오메가 t가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를 주면 2분의 파이를 주면은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 이제 이 XY 평면 내에서 막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다 누워서 돌기 있다가 이 펄스를 이제 꺼버리면 이제 누워있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원래 자리로. 그래서 이제 프리세션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걸리는 릴렉세이션 타임이 있을 거예요. 누웠다가 펄스를 끈다고 해도 바로 안 올라간다고요. 옆에 다른 스핀과의 인터랙션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시간, 그 타임 스케일은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해서 이 시간을 만약에 이미지로 환산을 그 어떻게 이미지 처리를 해서 주변 환경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진을 만든다면 그게 바로 MRI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 MRI 원리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매그네틱 레조넌스를 응용하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매그네틱 레조넌스에서 우리가 사용한 거는 로테이팅 프레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로테이션을 배웠는데 그거를 뭔가 응용해 볼 수 있는 약간의 연습 문제성 그런 example이었죠.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가 돌고 있을 때 프레임도 같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돌림으로써 타임 디펜던트 문제를 타임 인디펜던트 문제로 만들어서 쉽게 풀 수가 있었죠. 자, 이제 다음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그 알제브라하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표현들 그리고 이제 센트럴 포텐셜이 걸렸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아마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스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컨셉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로테이션에 대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공부를 했었죠. 그 캐노니컬 클래스컬 메커닉스에서 그 캐노니컬 트랜스폼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너레이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이었고 그것의 퀀텀 메커니컬 카운터 파트는 그걸 오퍼레이터로 변환해서 적으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클래스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의 컨셉에 딱 들어맞죠. 스핀에는 그런 게 없었고 자 이제 클래스컬 메커닉스에서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제네레이터를 봤더니 그게 바로 이렇게 써지는 앵귤러 모멘텀이었죠. 그러면 퀀텀 메커닉스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대응하는 오퍼레이터 폼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J의 후보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클래스컬 메커닉스에서 제너레이트면 받아들여서 한번 그걸 검증을 해보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퀀텀 메커니컬 오퍼레이터로 썼잖아요.
그 대응하는 컨티뉴어스 스매치 오퍼레이션을 하는 퀀텀 메카니컬 제네레이터로 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체크를 해볼 곳이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클래식한 퀀텀 코레스폰던스로 클래식한 메카닉스에서 정의된 제네레이터를 퀀텀 메카닉스로 갖고 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의 조건에 들어맞느냐. 즉, i, lj를 커뮤테이터 안에 넣었더니 이게 i, h바, ijk의 lk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걸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커뮤테이터를 바로 계산하기 앞서서 우리가 계산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산을 해야 될 양은 바로 이런 양들이 있어요. 최종 목표고 li랑 xi 오퍼레이터, 아니 xj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x 벡터죠. 이걸 커뮤테이터를 걸면은 뭐가 나오냐?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ih 바 epsilon ijk xk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li가 이런 식으로 정의되니까 L의 K 컴포넌트는 이두 벡터 곱을 레비세비탈 사용해서 정의를 할수 있잖아요. epsilon ij k의 x i p 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레비세비탈 걸로 쓰면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여기에 여기는 i 컴포넌트니까 이제 lm을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lm i 그리고 xipj니까 xlpm 여기 벡터 심볼이 아니고 오퍼레이터 심볼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커뮤테이터는 XL하고 PM하고 XJ 커뮤테이터. 이거랑 똑같죠? 왜냐면 원래는 P에 대한 항도 있어야 되는데, XL이랑 XJ는 커뮤터니까 이 항밖에 안 남을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IH 바 델타 MJ죠. 그렇죠? 해서 보면은 L, M, I고 그 다음에 XJ, XL,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 적으면 마이너스 I, H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엡실론에 L, M 대신에 J가 들어가 있죠. J, I, XL,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럼 레비세비탈의 엔타이스메트리에 의해서 인덱스를 바꿔주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을 레비세비탈에 흡수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해주면 IH에 엡실론 IJ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이제 L 대신에 K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익스프레션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P로 바꾼다고 해도 똑같아요. PJ에 대해서도 똑같은 릴레이션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알아뒀으면 이제 LI 오퍼레이터, LJ 오퍼레이터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얘는 훨씬 복잡을 해서 약간 컨닝을 하면, 물론 여러분이 각 컴포넌트, 이거 XYZ 다 놓고, 뭐, 각가지 조합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XP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요 릴레이션을 써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레비스 비타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LI랑 LJ랑 커뮤테이터 안에 넣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둘 중에 하나, LJ를 요 익스프레션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LI, LJ니까 K 대신에 J가 들어갔고, 저 레비스비타는 LM 묻습시다. 그럼 LM, 다른 인덱스 LMJ라고 하고, 그다음에 XLP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레비스비타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LMJ 마찬가지로 이 커뮤테이터를 전개를 해주면 이제 XL 밖으로 빠져나오고 LI, PM 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LI, XL 커뮤테이터, PM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앞에서 계산해 놓은 커뮤테이터를 갖고 와서 쓰면 되죠. 그렇죠? RH바 빠져나오고 Epsilon LMJ 하고 커뮤테이터는 IM에 대한 거니까 IM이면 뭔가 다른 인덱스가 하나 나오겠죠? 레비스비타를 I, M 그리고 뭐 뮤라고 합시다. 뮤라고 하면 나오는 게 X 뮤가 나와야 되겠죠? 아, P 뮤가 X 뮤가 나와야겠죠? 그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X가 아니라 P지 그래. 예, X는 X고 P는 P니까, 그렇죠? Sorry.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커뮤테이터를 사용해서 커뮤테이터 정의된 거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이거를 자리가 협소해서 적었더니 되게 헷갈리네. 자, 적어주면 IL이니까 여기도 IL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올 게 x니까 x 누가 나와야겠죠? p 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레비스비타 심볼이 이제 두 개가 곱해지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레비스비타 심볼을 두 개를 곱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참고를 해서 이제 리듀스를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레비스비타 심볼은 인덱스가 하나가 똑같아요. 두개 곱하되 하나는 LMJ고 하나는 IMU니까 M이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L이 똑같고 나머지는 달라요. 이건 전부 다 다른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폼인데 여러분이 열심히 앉아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뭐 쓰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텀이 6개가 나오고요. 6개는 ILJ 퍼뮤테이션의 조합이에요. ILJ, ILK, IJK 줬고요. IJK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 텀들은 이거를 정방향으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정방향이라면 LMN이 조금 이상하고 LMN이 이렇게 도는 인덱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LMN이 순서대로 돌고 여기서는 M부터 시작해서 MNL 이렇게 순서대로 돌고 그 밑에 마이너스 보호들은 LMN이 거꾸로 도는 거예요. LMN이 거꾸로 도는 거죠. 그래서 MLN 거꾸로 돌고 나머지도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이라 해야 되나? 전방향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븐 퍼뮤테이션은 플러스고 오드 퍼뮤테이션은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저걸 갖고 와서 보면은 여기 남는 게 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두 개를 곱하면 델타 펑션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두 개를 곱해주면 일단 m이 같죠? m이 같으니까 델타 j u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iu, il이 나와야 될 거예요. li. 그다음에 빼기해서 순서가 반대로 j i가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델타 l mu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 곱하기 xl pmu. 요게 앞에 텀이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걸 보면, 두 번째 걸 보면은 같은 인덱스가 l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m이랑 mu랑 누랑 매칭이 돼야 될 거고, m, nu. 그 다음에, j랑 i랑 매칭이 돼야 될 거예요. 델타 ji. 근데 인덱스 순서를 바꿔주면 m, i가 될 거고, m, i 맞죠? m, i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델타 j, nu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x nu p 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i h 바. 자, 이제 l 대신에 i 들어가고 mu 대신에 j 들어가고 x i p j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델타 JI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LMU니까 LMU 똑같네요. X 뭐 뮤라고 합시다.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m하고 mu하고 똑같은 거 mu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델타 ji의 x nu p nu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캔슬 아웃 되겠네요. 앞에 거랑 그쵸? 캔슬 아웃 되고 또 이제 나머지가 맨 마지막 텀이죠. 빼기 nu 대신에 j, x, j, m 대신에 i, p,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걸 좀 지우고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두개 날라갔고 모아서 다시 한번 써보면 i h 바 x i p j p i x i x j 제대로 씁시다. p j x j p i 이렇게 써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자세히 봤더니 이건 다름 아닌 IH바 엡실론 IJK의 XI PI PJ 이런 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바로 앵귤러 모멘텀, 오프터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에서 LK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아, 위에 단계에서 바로 나왔어야 되네. Sorry. 그죠? 해서,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는 앵귤러 모멘텀을 퀀텀 메케닉스로 가져왔을 때, 그게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이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잘 만족한다는 거를 이제 레비타 시스비타 3부 심볼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만족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물론 각 컴포넌트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 좀 길어서 약간 지루하겠지만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자, 넘어가기 앞서 아까 여기서 설명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레비스비타 심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일단 i랑 j랑 같으면 이건 0이 돼버리죠. 그죠?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 다음에 i하고 j가 다를 때 이때면 1, 2, 2, 1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앵귤러 모멘텀의 z방향 성분이죠. 그걸 조합해서 모든 컴포넌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레비스비타 심볼을 붙인 다음에 레비스비타 심볼을 붙임으로써 이 ij 인덱스가 같을 때 이걸 0으로 만들어버리죠. 다를 때 0이 아니면 그 나머지 컴포넌트가 k라면 k에 해당하는 앵귤러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봅시다. 자, 앞서서는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갖고 온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리알제브라는 만족한다는 것을 보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피니테시멀 그걸 제네레이터로 생각을 해서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고 그게 실제 포지션 캣을 회전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어떤 픽스드 엑시스를 중심으로 각 델타 썸띵만큼 돌려야 될 테니까 그 각을 델타 A라고 하고 가장 쉬운 게 G-axis일 테니 G-axis를 중심으로 델타A만큼 회전시키는 그런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앵귤러 모멘텀을 제네레이터로 갖고 온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포지션 캣을 걸어봐야겠죠. 3차원 공간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니까 포지션 캣을 XYZ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X cross P니까 이제 P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P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네레이터였죠. 그러면 얘를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의 결합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LG를 쓰면 X, P, Y 빼기 P, YP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은 X랑 이제 P 오퍼레이터, 이게 LG가 온 건데요. X랑 PY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하죠. 하나는 X고 하나는 Y 방향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커뮤트해서 X를 여기로 보내주면 바로 매저를 해서 이 오퍼레이터가 X 값으로 바뀔 테고 여기는 Y 오퍼레이터가 Y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X 오퍼레이터, Y 오퍼레이터 순서로 적으면 델타 A, Y 오퍼레이터가 아니에요.
측정을 해서 y가 왔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고 px 오퍼레이터가 되었고, 그 다음 py 오퍼레이터 쪽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x, y, z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x 좌표를 마이너스 델타 a, y만큼 움직이고 y 좌표를 델타 a, x만큼 움직여라 라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캣을 보면 x가 x 빼기 델타 a y만큼 바뀌었고, 그 다음에 y가 플러스 델타 a x만큼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c 방향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공부를 할 때 그 벡터를 XYZ 벡터를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GXS에 대해서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표현하고 똑같네. 그래서 정말 로테이션이 맞아요. 그래서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더라도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정의된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을 제네레이터로 썼더니 진짜 포지션 캣을 회전을 시켜주네요. 그렇죠? 여기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스피는 앞서서 공부했던 스피는 파티클의 인트린직 프로퍼티. 그래서 공간적인 이런 공간적인 이 아니요 좌표가 이렇게 등장하는 웨이브 펑션을 갖다 붙이는 거는 약간 부적절하죠. 거기서 그 회전이라는 거는 스핀에서 회전이라는 거는 스핀 오퍼레이터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게 벡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벡터니까. 여기서는 웨이브 펑션을 직접 다룰 수 있어요.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은 공간적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자, 이거는 이제 포지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거고요. 일반적인 퀀텀 스테이트 알파라는 일반적인 퀀텀 스테이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그냥 arbitrary cat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스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핀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뭔가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써야 될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공간에서 정의되는 어떤 arbitrary cat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얘 대신에 알파를 써주면 되겠죠. 그것을 공간적으로 매저를 한다면 이제 웨이브 펑션이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오퍼레이터를 이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브라이 건 거잖아요. 앞서서는 캣에 걸었고, 그래서 요만큼만 떼서 보면 이거는 1 더하기 에다가 여기다 캣을 건 거를 전체를 컨주게이트 시켜주는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해서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델타 i만큼 gxs를 로테이션 시켜준 거고, 여기서는 캣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델타 a만큼 로테이션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얼마나 이동시켜주는지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델타 a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델타 a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에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회전시켜주는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건 브라를 회전시켜줬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론인데, 이건 이제 웨이브 펑션의 랭귀지로 다시 쓴다면, 웨이브 펑션의 랭귀지로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왼쪽에 이 친구는 자 알파에다가 로테이션을 걸어준 거를 measure를 해서 wave 펑션을 썼다라고 하면 r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좌변이 될 테고 우변에 오는 이 친구는 원래의 스테이트에다가 회전을 한 포지션 브라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 포지션은 이제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의 스테이트에다가 회전을 거꾸로 걸어준 그런 좌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캣을 회전시켜서 매저를 한 거는 좌표를 반대로 돌린 다음에 그 원래 스테이트를 매저한 것과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고, 이거는 뭐 이쪽은 액티브 로테이션 형태로 썼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패시브 로테이션 형태로 썼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로테이션 할 때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는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공간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공간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즉 무슨 말이냐? 이제 p가 공간으로 가면 이렇게 썼죠. 마이너스 i h 바 마셜 파셜 x. 그죠? 이건 공간에 대한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죠. p 오퍼레이터의 마찬가지로 이제 l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를 물론 학부 때에서 배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